제4장 붕어편이 되겠습니다. 붕어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처세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불가무니라. 벗이 없으면 옳지 않느니라. 형무의복이면 제필헌지니라. 사람인 없을무 체구, 임무 체구면 역함불이니라. 사람이 꾸짖어주는 벗이 없으면 역함불이, 예, 옳지 않은 일에 빠지기 쉬우느니라. 태구교지면 유소보이기니라. 벗을 이에 가려서 사귀면, 벗을 가려서 이에 사귀면 반드시 돕고 보태고 더하는 바가 있느니라. 우기정인하면 아역자정이니라. 그 바른 사람을 벗하게 되면 나 또한 스스로 발라지느니라. 근묵자흑하고 근주자적이니라. 먹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한 자는 붉어지느니라. 봉생 마중하면 부불자직이니라. 삶 가운데 쑥이 자라면 붙들지 않아도 스스로 곧아지느니라. 기심 이교하고 물려 명교하라. 마음으로 알아서 사귀어야 되고 얼굴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이니라. 글로서 벗을 모으고 인으로서 인을 도와 벗을 사귀느니라. 자, 알지 마음심 말열리 사귈교 말물 줄려 더불려 남면 사귈교. 마음을 알아서 사귀어야 되고 마음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어떤 물질적이나 뭐 다른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사귀는 것보다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마음으로 사귀어야지 물려 면교 얼굴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앞면으로 겉모양만 보고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속마음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써이 그럴문 몰회 버두 써이 버두 돌보 어지린 이문 회우하고 이우 보인이니라. 자, 신스반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자, 요거는 모울집이라고 하는데 어떤 뚜껑의 모양이에요. 뚜껑. 여기에 요 모양은 이건 시루의 모양이에요. 시루. 그리고 이렇게 김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빠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부분과 김을 이 부분은 이제 물을 끓이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김이 나와서 이제 시루 떡을 같은 걸 이제 익히는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 뚜껑이 서로 잘 만난다. 만날 해자 또는 모을 해자라고 이제 쓰이는 자입니다. 뚜껑이 잘 맞다라는 원래도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는 상형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레거, 수레거하고 요 보는 음이 되면서 그래서 요거는
아까 붙들고 돌부라 그랬죠. 요거와 통해서 이제 돕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돌보. 이제 요거 이제 수레에 덮방나무의 뜻에서 돕다. 그래서 요거 수레에 요거 보를 둬가지고 바퀴를 더 튼튼하게 보태는 그런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보태다, 돕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문해, 글을 문해로서 벗을 사귀고 이렇게는 글을 이렇게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임으로서 벗을 모으고 인을 도와서 벗으로서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귐으로서 인을 돕는다. 이런 인이 생겨난다 이거죠. 좋은 벗을 사귐으로서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